네,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처리하자라고 잡은 날입니다. 지금 현재 여야 간의 추경 협상은 지금 조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7월 9일날 처음 간사회의를 했고요. 그 이후에 12일, 15일 종합질의 그 다음에 16, 17일인가 소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위원장, 예결위원장과 간사 간의 연속회의 형태로 지금까지 협의를 해오면서 소위를 열었다, 또 연속회의로서 이제 대치를 하고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. 한 번의 감액 심사, 한 번의 증액 심사, 그리고 일본 무역 분쟁에 따른 지원에 관련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일독을 한번 하고,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경 심사를 계속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야 간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다시 심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맞는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인정하기로 했고, 또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은 옳지 않다,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. 이번 추경의 목표는 대통령과 총리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, 또 포항, 또 강원도 산불 등의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이다라고 강조를 해왔고요. 지금 일본 간에 아주 시급한 소재, 부품,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,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추경으로, 그 추경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여야 정당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, 또그 이후에 정부와 여당이 쫓아왔고요. 정부에서는 1200억, 여당은 3000억.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부처, 산자부, 중기부, 과기부에서 한 8천억 정도 예산을 만들었다가, 저희가 볼 때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게 급조한 예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신이 없어서 지금 2730억 정도의 안을 저희한테 제출하고는 어제 심사를 받았습니다. 그 내용은 일부 부적절한 것도 있습니다만, 나라가 지금 시급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,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준비한 바른미래당 차원의 정부가 제안한 8천억 중에 골라보면 한 4600억 정도는 이번에 해줄 수 있다 라는 바른미래당의 안이 있습니다. 그거를 저희가 다시 이따 만나면 제안을 할 건데요. 정부가 여기서 소화해낼 수 있냐 없냐, 그건 정부의 능력이고,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이 추경에 대한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또 그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는 한번 야당이 추경에 발목을 잡고 있다, 야당이 추경을 빨리 하자고 여당한테 요청을 하면 뭐 들어주겠다,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셨는데, 오늘 아침에는 야당 쪽에서 일본 그 무역 분쟁에 관련된 추경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으려고 지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, 이런 사실과도 다르고 또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추경 협상이 난항에 지금 부닥치는 이런 일까지 되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가적인, 거국적인 차원에서 처음 주장을 했고, 또 원칙과 기준도 세 가지로 총리한테 제안을 했고요. 그거에 따라서 정부는 굉장히 예산안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, 그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은 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 없는 예산 다 깎고 그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, 그 길을 위해서 우리 1조든 2조든 협조하겠다, 선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. 다시 그런 말씀이 또 있으실 시에는 저희도 정말 여당은
거짓말로 추경을 지금 통해가지고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추경을 하고 싶은 뜻이 없다라는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다 돼 있고요.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한 푼 한 푼 혐의점 들여다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바르고 미래를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이번에 보이고자 합니다.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